예, 저 이제 201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우회 제5대 원우회 회장 구저출입니다. 아, I'm delighted to have this chance to be host of today's event with you, Jane. So hi, David. Okay, Jane. 혹시 올해 입학하신 신입생들의 경쟁률이 얼마나 되신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I'm not exactly sure, but I heard that it was pretty competitive. 예, 올해 입학하신 신입생들의 경쟁률이 무려 3.3대 1이었다고 하는군요. Wow, that is really high. 이거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It's just the only microphone is just one. Yeah, it's just changing. Sorry. 높은 경쟁률을 듣고 컵스 테솔 대학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부터 2016학년도 1학기 테솔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From now on, we will begin freshman orientation. 먼저 사이버 한국 외대 부총장이시며 테솔 대학 원장이신 조장현 부총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테솔대학원이 보통들 어느 대학이 제일 좋은가 물어보면은 외국어 대학의 테솔대학원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우리 총장은 외대 전체 총장이에요, 한 분이. 외국어 대학 또 사이버외대 총장을 겸하고 계신데 이분이 서울 외대 테솔대학원 원장을 불러다 야단쳤어요. 왜 야단쳤겠어요? 야, 사이버는 이렇게 좋아지는데 오프라인은 왜 이렇게 시들어가냐? 거기에 우리 테솔대학원의 부원장님을 위시해서 교수님들의 무한한 노력이 숨어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받으시죠. 제가 1년 반 전에 사이버외대 운영 책임자로 와서 내건 이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 또 비전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 우리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베스트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오프라인, 온라인 관계없이 테솔대학원으로 사이버외대를 따라 오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어느 대학이고 경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게. 우리 원우 회장님 인정해? 네? 소리가 안 들려요. 크게 인정하면. 당연하신 네. 이게 팔 비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오늘 또 입학식 졸업식에 5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우리 온라인에 졸업식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졸업식보다 더 많이 와. 왜? 우리가 베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여러분이 감동되도록 저희가 더욱더 베스트 서비스를 하려고 우리 외국인 교수님 포함, 우리 everybody will do best, okay? Our best,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좋고, 우리가 그럼 이렇게 베스트하여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테솔대학원에서 뭐 성공해서 있는 것 같고 뭐 학원하고 뭐 성공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따뜻한 사회에 내가 하나의 이론으로 참 가치는 따뜻한 마음을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불도 하나 타려면 잘안 타, 장작도. 파이어플레이스에서 장작이 여러 개면 같이 잘탈 수가 있어요. 여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2년 이상 여러분은 같이 동고동락하실 분이에요. 사이버상에. 인사 한번 하세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 정말 적이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축복이 돼.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이 37분? 7분? 네, 37. 37분 모두가 만남이 축복이 있을게.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운입니다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함을 배우는 대학원 생활이 되길 기대해요. 우리가 마지막 모토가 우리 비전이 뭐냐면은 존경받는 대학이에요. 그럼 존경받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수들이 존경받는 교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수님들 정말 존경스러울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려요. 존경받는 학생이 돼요.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여러분의 모든 이 언행에서 서로가 상대방을 리스펙트 해주고 존경받는 그런 우리 대학원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테솔 대학원에 입학하신 거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 유익한 학창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아, 예, 부총장님의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예, 저희를 위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아, 갑자기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하는 행사를 까먹어버렸어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순서로 오늘 이 자리에 오직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교수님, 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교수님은 제가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으로서는 외국인인 교정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테솔 대학원 부원장님이신 김희신 교수님이십니다. 네, 조기석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에 이선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성은경 교수님이십니다. 네, 한국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박현우 교수님이십니다. Okay, so let me introduce our professors. Please stand up as I call your name. Sorry, I have the names here. So from over there, we have Professor Matthew Tokyo. And we have Professor Christopher Plum. And we have Professor Scott Stevens. And we have Professor Andrea Tolson. And we have Professor Martha Wilson. And last, we have Professor Marilyn Berniger. 네, 그 신입생들을 환영하게 이곳에 오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더 예, 박수를 드립니다. We want to thank you all so much for coming in today. 아,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그 연예인보다 더 이쁘시고 예, 지성도 있으시고 저희 오직 테솔 외국어대학교 사이버 한국에도 테솔 외국어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예, 교수님들이십니다. 다음 순서로는 테솔대학원 부원장님이신 부원장님이신 김희진 교수님 말씀 있겠습니다. 아, 잘못 말하면 제가 나중에 큰일 나는데 교수님. 빨리. <아니. 웃음> 부총장님이 그냥 안 보고 하셔갖고 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 자, 혹시 우리 사실은 오프라인 대학원도요, 70%, 80%가 입학식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신입생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한 78%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 제5기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경쟁률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3.3:1이 경쟁률보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거 대학원 하나 오는 것도 우리 대기자가 98명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기자 4번까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하나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바깥 세상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뉴스인가
우리가 스마트 러닝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도 3D를 변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콘텐츠도 우리가 3D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했고,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교육 현장도 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원도 바뀔 것을 저희 약속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조급하기보다는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 얘기를 해요. 저희도 교수들도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기 속에도 분명히 기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준비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고 또 그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학원도 정말 끊임없이 변해가고 발전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밝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밝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환하고 열정이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두세 달이 지나면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휴학 얘기가 나오고, 휴학을 한 번 하신 분들은 휴학을 연기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나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라고 외쳐만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아마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힘들어서 휴학을 하겠다 했더니 댓글이 32개가 격려 댓글이 밴드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교수들과 선배 동료들이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 정말 힘들어요 라고 외치면 교수들이, 동료들이, 또 선배들이 여러분을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테솔 대학원,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 테솔 대학원 제5기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이렇게 전문 분야가 영어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에 제가 이사로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폰 1, 2를 제가 디자인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희 여기 테솔 외국어대학, 테솔 대학원에서도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최첨단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와 닿는 게, 김희준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선후배 간에 챙겨줄 곳으로 그렇게 하는 게 다른 대학교보다 어느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코너인데요. 신입생 환영 코사지 정정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그에 앞서서 신입생 대표이며 올해 진리 장학생으로 입학하신 저 은혜 선생님, 지금 막 계속 대본을 계속 읽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집중하세요, 집중. 네. 각오로 신입생 대표로서 오늘 대학교에 들어온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답사로서는 저, 예, 제 5대 원우회 회장, 제가 간단하게 심플파이하게 30초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컵스 태솔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많은 학우님들께서도 일 혹은 가사와 학업을 병행해 힘드시겠지만 저희 컵스 태솔 대학원 조장현 부원장님께서 대학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역경은 궁극적으로 실패가 아니라 성공 히스토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이것은 저의 신조인데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답사로 솔직히 하겠습니다. You know, education proposes to replace an empty mind with a new open mind. 즉, 교육의 목적은 비어있는 머리를 열어 열려있는 머리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실천하는 그 행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그 당신이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는 계획하고 생각하는 때 가장 바쁠 때 자기 주어진 게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하기에 저는 지금 컵스 태솔 대학원에 지금 들어오신 은혜 선생님 미래는 아마도 올해보다 작년도보다는 훨씬 나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신입생 코사이 선정에 앞서 부총장님과 호명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잠깐 올라오셔서 신입생들에게 마음이 듬뿍 담긴 코사이 선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will be grateful if Vice President and professors come up to the stage and give presage to students. 아, 원래 여기 대사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였는데요. 다 올라오시네요, 그냥. 아, 예. 조장윤 총장님, 김희진 교수님, 조기준 교수님, 정은경 교수님, 이선영 교수님, 박윤진 교수님. And then we have Professors Marilee Brinegar, Professor Christopher Plum, Professor Martha Wilson, Professor Scott Stevens, Professor Andrea Tolson, and Professor Matthew Gilfield. 아, 교수님들만 이렇게 수행도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아, 참석하신 신입생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호명하겠습니다. 아마 좀 정리정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를 신입생들은 18명이고요. 두 번째는 17명입니다. 부르실 때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다 17명이 오시면 이제 부총장님과 교수님께서 꽃을 한 사람당 두 명씩 달아주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예랑 원영규, 강인혜, 황보름, 하기란, 최소정, 조재희, 정혜원, 이태희, 이지연, 이수현, 이수진, 은혜, 윤보은, 유자희. 만약에 제가 신입생 호명을 했을 때 이름이 없으시다 그러면 나중에 손을 반쪽 들어주세요. 네, 이제 부총장님을 시작으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예, 여기 갔습니다. 예, 코사지 정리 때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한번 봐봐. 조금씩 10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다 달았어요? 다 달았어요? Okay, we the first that's completed. Please move to the back side. Yeah. 예, 그럼 나머지 분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엄지연, 안정화, 안연화, 송경남, 박은영, 박수경, 박덕신, 노현주, 나소미, 김제이선엘, 김정웅, 김은지, 김성은, 김나나, 경근희, 강수미, 강모성, 끝으로 김다혜. 예, 모자라면 시프트 조금씩 해주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예, 다시 예, 코사지 정정이 있겠습니다. 여기 아, 한 명단에 없으셔가지고. 앞으로 예 호명 안 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죄송합니다. 네 분. 아 예, 명단 미싱된 거 정말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네, 다시 예 보충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터즈 정정식 후 모두 내려가시지 마시고 교수님들과 사진 촬영이 있어 잠시 대기해 주세요. 아 예, 지금 이제 마무리된 거네요. 아, 부총장님하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번 부셔야 되겠네. 이제는 volunteer to sing a song here.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사진 찍을 타임인데요. 네. 그 나오면 반자를 여기에다가 쓰시고 반자 뒤에 쓰시고. 네. 그럼 반만 내려가 주세요. 일단. 원래 교수들이 뒤에서 우리 오늘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기 요 맨 밑에 반자 쓰시고 그 다음에 반자서 교수들한테 드리시고요. All professors, please come towards the back. 내려갈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들어와. All professors, please come towards the back line. 자, 뒤로 와, 뒤로. 그리고 조금 저기 손. 네. 아니, 저희는 그 저희는 네, 네. 다음 순서로는 저희 하부님을 고충
문제점 이런 걸 가장 많이 해결해주고 예, 들어줄 저희 튜터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학사 및 콘텐츠 안내를 저희 김정은 팀장님께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는 마이크를 넘기고 사라져 가시죠. 촬영해야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 태솔대학원 교학팀의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 신입생 여러분들 사이버 한국에 태솔대학원 이번에 입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태솔대학원 이번 학기 초청인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은경 교수님과 조희석 교수님 그리고 이선영 교수님의 수업을 맡은 이승현 추천님이십니다. 네, 김희진 교수님과 메일리 교수님의 수업을 맡은 이연희 추천님이십니다. 김혜동 교수님과 홍영희 교수님의 수업을 맡은 현일선 추천님이십니다. 네, 이번 학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솔대학원 학사 및 콘텐츠 안내가 있겠습니다.
단 인증 과목은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강을 원하는 학생분들이 자유롭게 소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강 과목인데요. 사이버학부의 영어학부의 전공과목 청강을 원하시는 학생분들은 신청기간에 접수를 하셔서 원하실 경우 이제 청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청강 과목은 영어학부에서 이제 선정한 한두 과목을 청강이 가능하시고 주의하실 점은 이제 청강은 말 그대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수강만 하실 수 있는 거고 과제 제출이라든가 시험, 성적평가, 학점 취득이 없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과목 게시판 응대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과 자격시험 응시에 대한 예시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1학기, 2학기, 3학기, 이제 5학기까지 말 그대로 수강학점 및 영어시험, 종합시험, 응시 학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반드시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동일하게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수강신청은 매학기나 최소 3학점에서 최대 6학점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학 중 1회에 한해서만 9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강의 수강과 출석 안내입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자정 0시에 이제 새로운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2월 29일 0시부터 이제 강의가 열리게 됩니다. 2주간 14일 이내에 과목별 주차에 따른 과제, 퀴즈 등을 수행하시고 해당 주차 강의 기준 시간의 70%를 수강하셔야지만이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강의 수강은 지난 학기 보기를 통해서 복습은 가능하지만 정규 출석 기간이 지나서 강의를 복습하실 경우에는 지난 강의 출석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지난 강의 출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을 하셔야지만이 성적이 부여가 되게 되고요. 그 총 콘텐츠 출석률의 75% 미만일 경우에는 시험 그리고 과제 제출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이 성적이 그냥 F 처리가 되게 됩니다. 16학년도 16학년도 1학기 개설 강좌 모두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고요. 2월 29일부터 중간 기말고사 포함해서 총 15주차 수업을 이루어지게 되고요. 강의 수강이라든가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해외 거주 체류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 공인인증서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학팀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화상수업 안내입니다. 각 과목마다 정해진 시간에 화상수업, 이제 온라인 세미나인데요. 이게 진행이 되고 해당 시에 직접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신입생분도 오늘 헤드셋이랑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요. 그냥 제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해서 드린 게 아니라 화상수업 참여용입니다. 예, 이걸로 테스트 하셔가지고 화상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화상수업에 70% 이상을 참여하셔야지만이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제가 드렸던 웹캠 그리고 헤드셋 필수로 준비하시고요. 화상 강의 참여하시기 전에 화상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화상 강의 참여 화면인데요. 강의 명을 클릭하셔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웹캠 테스트, 솔루션 다운로드 설치 등을 하셔서 이제 헤드셋 설정이라든가 웹캠 설정 점검하시고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만약에 설치 안 될 경우에 수동으로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강의명 클릭하셔서 네, 강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실제 화상 강의 화면입니다. 좀 예전에 계시던 분들이 사실 화면인데, 다음 학기에는 꼭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퇴사하신 선생님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 시험 안내입니다.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중간고사 8주차, 기말고사 15주차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시험 기간은 보시는 행정하고 가고요. 과목마다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고 밤 9시 그리고 12시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시간에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되시고요. 시험은 온라인상으로 동시, 비동시 또는 담당 교수님 제안에 따라서 과제물 등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험 형식과 진행 방법은 각 교과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교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적평가 안내입니다. 온라인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그리고 기타 과제물 또는 출석률 등을 고려해서 담당 교수님께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있고요. 교과목별 평가 항목은 강의 예외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모든 과목은 절대평가로 평가되고 C 2.0 이상을 취득하셔야 만이 학점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C 이상이면 학점으로 인정은 되지만 수료에 필요한 성적, 즉 총 평균 평점은 3B 3.0 이상이어야지만 이제 수료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수 인증, 논문 지도, 포트폴리오 과목은 성적이 이제 핑크로, 패스펜으로 예,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제 졸업을 하시려면 미수학점도 트랙에 따라서 모두 채우시고 평균 평점도 3.0 이상이셔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보시는 영어시험 그리고 종합시험도 응시하셔서 합격하셔야 합니다. 이제 영어시험은 시기가 4월 10월에 제가 공지를 해드리고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1학기 이상 등록을 필요한 학생, 그러니까 첫 학기부터 응시가 가능하시겠죠.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이고요. 종합시험은 내년 5월과 11월에 실시가 됩니다. 4회 이상 등록하고 21학점 이상 취득하신 분들이 응시가 가능하시고요. 소속 전공에서 지정하는 세 과목이 시험 과목이 되게 됩니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이고요. 지금 종합시험 같은 경우, 일단 합격 기준은 그렇고, 두 시험 모두 이제 첫 번째 응시에 한해서는 응시를 면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재응시 하실 경우에는 응시료 2만 원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테솔 자격증 시험입니다. 매년 7월과 1월에 실시하게 되고요. 5회 이상 등록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신 분 중에 3.0 이상 평균 평점 취득 학생분들 대상으로 테솔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응시료 5만 원이고요. 시험 과목은 전공에서 지정한 세 과목이고 합격 기준 80점입니다. 합격하시게 되면 졸업하실 때 테솔 자격증이 별도로 주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 대학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 지도교수와 논문 포트폴리오 지도교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배정은 각 개강 전에 저희가 외국인 교수님, 외국인 교수님 한 분씩 상담 지도교수를 배정을 해드리게 되고요.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하셔서 마이페이지 상담 지도에서 상담 지도교수님께 게시판, 화상 또는 오프라인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논문 포트폴리오 지도교수님 배정은 이제 3학기 때 포트폴리오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졸업 요건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보실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이수학점, 포트폴리오 트랙 같은 경우에 학점 27학점, 그리고 포트폴리오 3학점을 채우셔서 30학점을 만드셔야 되시고요. 논문 트랙일 경우에 학점은 24학점만 통과하시고 논문은 6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30학점. 학점 트랙일 경우에는 다른 이제 학점으로만 30학점을 이상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평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과목에서 평균 평점이 3.0 이상 되셔야 되시고요. 영어 시험 응시하셔서 합격하셔야 되시고 종합 시험 당연히 응시하셔서 합격하셔야 됩니다. 논문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퇴계하셔서 2학기 동안 작성 지도 받으시고 포트폴리오 또는 논문을 제출하셔서 공개 발표 심사를 거쳐서 합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점 트랙은 논문이나 포트폴리오 작성 제출이 필요가 당연히 없고요. 그 포트폴리오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논문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연구는 진행을 해보고 싶은 이제 교육 전문인 분들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교수법이라든가 수업에 관한 포트폴리오 작성하셔서 일정 주기로 보고서 내셔서 교수님과 검토를 통해서 자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생활 및 기타 사항 안내입니다. 오프라인 특강은 예, 있을 때마다 저희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고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특강에 공지된 일시 장소에 오셔서 특강 참여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학생 서비스 증명서 메뉴에 가시면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학생증은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2월 29일부터 한국에 대한 도서관 홈페이지로 링크가 될 테니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시설 신청, 이제 주로 강의실, 세미나를 위한 강의실 신청들을 하시는데요. 홈페이지 학생 서비스 메뉴 하위에 있는 오프라인 시설 신청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상 커뮤니티도 필요하실 경우 별도의 화상 스터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예, 제출을 하시게 되면 예, 저희가 세팅을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최소 일정 진행하시기 3일 전에는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앞서 설명해드렸던 학생증이 있어야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 또는 한국외대 전자도서관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교재는 학생 서비스 하위에 있는 온라인 서점 교보 인터파크 예,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수강 중에 컴퓨터 장애로 인해서 수강이 불가능하실 경우에 1644-5223 헬프데스크로 전화하셔서 지원 받으시고 만약에 원격 지원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하시면서 학교생활 하시면서 각종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주중 9시부터 5시까지 보시는 교학@cfs.mc.kr 2730-120-8370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강의 콘텐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홈페이지 업소 블로그인 마이페이지 검색 강의실에서 헬프데스크 전화번호 또 나오네요. 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인사이로 되겠죠. 아마 안 돼서 이게 사실 이게 내용을 제가 빨리 업데이트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강의 콘텐츠 홈페이지 접속하고 로그인하는 방법 안내입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대로 로그인 창에 학번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항상 확인하시는 부분입니다. 매일 들어오셔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새 공지사항이 뜨면 항상 클릭하셔서 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하신 첫 번째 방에 마이페이지인데요. 지금 표시된 하단에 보시는 수강신청하신 교과목 리스트에서 교과목 클릭하시고 이제 강의실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면 2016학년 1학기 강의는 보실 수 없으시고요. 각 강의별 공지사항이라든가 강의록 이런 것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목별 강의실 화면이고요. 상단에 과목별 공지사항 그리고 오른쪽에 강의실 메뉴가 있습니다. 강의 소개라든가 게시판, 학습현황, 과제방, 실시간 세미나 등 메뉴가 있고요. 강의 리스트에서
해당 주차별 강의명을 주차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강의 보기 화면인데요. 왼쪽 상단에 주차명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메뉴 과목명 보이게 되시고요. 강의 영상 그리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페이지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가면서 강의 수강하시면 되시고요. 장학생분들 지원을 위해서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부 텍스트로 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헬프데스크 접속 화면이네요. 1644-5223 설명드렸다시피 원격 접속 요청을 통해서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예, 문제를 컴퓨터 문제에 있으시면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메뉴는 학생 서비스 하기에 있는 헬프데스크 수강 지원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네, 학사회와 반 콘텐츠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으로 원외 그리고 동아리 소개 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미리 올라와 버렸어요. 준비해 버렸어. 네, 참. 아, 김정환 팀장님, 신기한 설명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학교생활 하면서 김정환 팀장님과 컨택을 엄청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들었을 때 다 캐치업 하시나요?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강의가 시작되고 하면 차츰차츰 익숙해지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이제는 네, 내려가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온우회, 네, 드디어 온우회가 나왔습니다. 온우회와 저희 대학원에서 지금 연구회를 네 종류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 연구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우회 임원단은 예, 앞으로 저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회장님께서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가지고 예,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회장님을 대신해서 저희 명예홍보단이신 우리 지금 소효정 선생님께서 오늘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큰 박수 좀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익숙해 아시겠죠? 밴드에도 많이 봤고 뭐 앞서 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좀 구조축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원래 총무 이규영입니다. 네, 제가 태솔대학원 5기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좀 남겨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좋은 원우회가 되도록 저희 원우회 임원진들과 협심해서 네 나중에 좋은 말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원우회는 제가 뭐 밴드에는 많이 올렸는데 저희 원우회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봉사, 여러분들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막 그리 많은 돈도 받지도 않고요.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돈 많이 받아요? 막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장금이 더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힘드실 때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또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고 그 다음에 학교 편의상이나 좀 불편상 건의사항도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돼서 뛰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순서로는 이제 드디어 저희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희 연구회거든요. 연구회가 저희 내 파트죠. SLC 쪽. SLA. Sorry. What is stand for SLA? Yeah,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합니다. SLA, 그 다음에 교수법, 그 다음에 조입, 그 다음에 아, 좀 눈이 뚫어지고 쳐다보세요. 코퍼스! 코퍼스!
예, 그렇게 있습니다. 첫 발표로는 교수법 발음 지도 연구회에서 하겠고요. 회장님이신 조정래 선생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하시기 전에 시간적인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10분으로 제가 하고 싶었는데 교수님께서 8분으로 무조건 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양해 바라고 제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8분으로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영어 교수법 발음 연구회고요. 네, 저는 조정래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지도 교수는 성원경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회 회원들인데요. 네, 일단 오프라인에서 같이 찍은 게 없어서 저희가 온라인에서 찍은 거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저희 연구회 목적은 뭐 이렇게 블라블라 써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법하고 발음 지도를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저희 활동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13년도에 9월에 연구회 설립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술대회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영어 쓰기 지도 그 다음에 무슨 논문 작성법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뭐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있는 것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작년에 2015년도에 보면 저희가 3월 달에 온라인 화상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생활 및 교수법 팁을 일단 시행생 여러분들하고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노하우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2학기 개설 강좌 이런 강의들을 이렇게 오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 여기 3월에 있는 온라인 화상 모임은 저희가 올해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화상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돼서 올해 이제 제가 여기 저녁 먹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신청해 주시면 같이 이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사진 이제 방학 중간에 저희가 이제 과목 스터디 하거든요. 이렇게 화상으로도 하고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만의 노하우 발표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연구회뿐 아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강동원 선생님 자소서 완전 정보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좀 새로운 지식이나 깊이 있는 지식 있으시면 저희 연구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희 신청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연구의 내용은 사실 궁금하시지 않잖아요. 아직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1학기 교수법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1학기 교수법에 이제 이런 과목들을 배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교사잖아요. 그래서 어세스먼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이제 그 내용을 인지하시면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GTM이라고 해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고요. 보통 이제 모국어로 수업을 가르친다는 거, 또 언어를 많이 외우고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뭐 성문 기본이나 성문 종합 수업 같은 그런 수업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렉트 메소드인데요. 직접 교수법이라고 해서 이제 목표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고 그다음 문법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귀납법으로 인터티블리하게 이제 문법을 배운다는 데 특징이 있고요. 대부분 테스트를 안 한다는 점. 그다음 오디오 링걸 메서드는 보통 우리 책에 보면 보통 다이얼로그 있어서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AB에서 대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하면 정확히 이제 리피티션 하는 그런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교수법이기 때문에 주로 정확한 발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와 랭귀지, 랩을 주로 이용하는 그런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일런트 웨이는 이제 교수자가 주로 말을 안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주도를 하여서 학생들이 차트와 로드라는 이런 가는 막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고요. 서세스토페디아는 이제 바로 그 음악, 편안한 의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뇌파를 맥시멈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교수법이.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몇 개 외우셨죠? 네. 이거 어떻게 가져가죠? 동영상이 안 나오나 봐요.
그런가요? 다음도 그러네. 이거 일단 제가 동영상 없어서 제가 일단 설명할게요. 일단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A, B 이렇게 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발음에 대해서 다이얼로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학생들이 따라하는 그런 교수법이거든요. 어떤 걸까요? 제 학생들 말고 신입생들로 네, 저 우미애 선생님 말고 이렇게 안경 쓰신 네, 나솜이라고 하고요.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상품 받아가시면 네. 그럼 상품들 더 내주세요, 여자분. 좀이 더 여자분. 네. 네, 일단 너무 무료하잖아요. 잠깐만, 이게 나온다? 안 해봐도 되나? 이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일단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안 되면. 자, 일단 손을 눌러주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뭐야, 보가 이긴 거죠? 네, 일단 나왔어요. 보 이기신 분은 몇 분이에요? 보? 아, 네. 다 나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손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마사지 시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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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우시죠? 네. 연구의 내용 사실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다음의 교수법은 이제 문법을 설명하지 않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평가를 주로 안 하는 그리고 문법은 결국에는 이렇게 귀납적으로 이렇게 획득이 된다는 그런 교수법이거든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제 학생들 말고 신입생들 제 학생들은 부르시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저기 선생님 김현진장님 뒤에 네. 여기 김다입니다. 네. 직접 네, 맞았습니다. 제가 이 학기 보수법 팁을 유학정리한 파일을 만들어왔거든요. 드릴게요. 네. 선생님 받으셨으니까 친하게 지내서 복사를 하도록 하세요. 네, 네 저의 이름은 아, 네 저기 참고해주신 우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 받은지 아셨죠?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수법과 발음 지도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또 포트폴리오를 하실 분들 그리고 또 굳이 뭐 연구의 회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저희 과목 스타디 때 또는 뭐 제가 이제 방학 예습할 때 그때 개원 회원으로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1학기 교수법 화상이 지금 첫 주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때 두 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없어갖고 교수님이 같이 동참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화상이 다들 신청을 못 받고 저희가 맥시멈이 제가 3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에 회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선착순 25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직도 보면 이제 졸업할 때까지 못 뵙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알고 계시다가 그때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것도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월 11일 날 저녁 10시에 온라인 화상 모임 예정이거든요. 다다음 주라서 이거는 제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시고 신입생을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밴드에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밴드랑 카페에 올릴 테니까 공지 보시면 답글 학번하고 저희가 이름 필요하거든요. 화상 신청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화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수법 연구이지만 교수법 설명보다는요 과목별 저희 선배로서 느끼는 것들 그다음에 온라인 화상 연습 해보고 싶으시죠? 다들 클릭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업 때는 교수님들이 수업하시니까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상에 들어와서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 받을 시간 가질 테니까요 신청해 주십시오. 진짜 반갑습니다. 항상 신입생들 여러분 보면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맡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아 진짜 중요한 걸 잊어먹었어요. 제가 의자 밑에 선물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의자 밑을 좀 살펴보시면 네 이제 좀 졸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내 의자가 없으면 옆에 의자라도 같은 라인의 옆에 의자라도 네
없나요? 네, 이렇게 우리 책상에 나가 있는데 제가 세 개 붙였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 앞에 또 있으시고 또 있어야 되는데. 네, 선생님 뭐 일단은 즐기십시오. 1분 남았습니다. 네, 아주 충분하네요 시간이.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보시고 사이버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름하고 학번이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되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니까 사실 도와주기가 되게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벤트나 카페나 오프라인 나누셔도 되니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은 사실은 되게 많은 정보를 쉐어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되게 좋은 학교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네, 조이프 연구회 뵙겠는데요. 네, 회장님이신 제 자기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 최승민 선생님. 최솔민 쌤 닮죠.
예, 이제 마지막 한 개 딱 남았죠. 연구에 아마 저희 학교에서 이미 오시고 있습니다. 아, 말도 안 해도 왜 나와요? 아, 저기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코포스 연구회 그 회장님이시고 전년도 저희 회장님이셨죠. 광록은 회장님. 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아, 선민님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이거. 아시죠? 8분이라고 하셨죠? 제발.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어민에게 직접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이 온라인상에 구축된 코퍼스를 이용하면 내가 영작한 글이 또 내 학생이 영작한 글이 정말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오센틱한 표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코퍼스는 정말 Pedagogic Revolution, 교육의 혁명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가을 학기에, 다음 학기죠. 가을 학기에 수강 과목 중에 코퍼스가 있는데요. 그 코퍼스 수업을 필두로 해서 저희 연구에 들어오시면 코카라든지 플렉스 그리고 BNC 같은 여러 가지 코퍼스 툴을 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코카 실제로 어떻게 그 원어민들의 말뭉치에서 이게 정말 원어민들의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한 컷씩 제가 준비했는데요. 코카는 이와 같은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고 플렉스는 굉장히 많은 영어 교사들이 그 다양한 액티비티를 만들고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BNC는 영국 영어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영국 영어를 약 1억 어절 각각의 구어체와 문어체 표현들을 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고요. 여러분들 영국 영어를 확인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아직은 코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또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스마트 러닝은 단순히 똑똑하게 공부하는 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저희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태솔대학원 학생으로서 약간 자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러닝은 저희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내 수준과 적성에 맞게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 러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는 꼭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어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프라티브라든지 또 핑퐁 그리고 학습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요즘 여러 가지 많은 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클래스팅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래스팅도 있고 뭐 클래스 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툴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연구에 들어오시면 아주 그냥 극한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저희 코퍼스 연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말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인데요. 우리 부원장이신 김희진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카톡과 밴드 활발히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건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이버 카페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굉장히 글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생각보다 많이 도는데 연구의 동선을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저희가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날짜들을 보시면 굉장히 계속 꾸준히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자, 어찌 보면 돼요? 스마트 뉴스 업계의 핫
학계의 최근 동향을 실시간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항상 시대에 앞서가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는 모습입니다. 유나 스핀 이후로 가장 어지러운 스핀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논문 학술지 열람실. 제가 공원 학원인데 국내외를 통틀어서 대학원 연구회생들이 구축한 카페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국내외 논문과 학술지 게재문들을 우리가 탑재해서 보통 월 2회에서 3회 온라인 그리고 월 2회에서 3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컨퍼런스 요즘보다 논문 이제 발제를 하고 지름다 받는 화상회의 모습이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우리 지도 교수님이신 김혜진 부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스터디를 꺼버렸습니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발제도 이루어지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연구회 제일 같지는 않은데 연구 발표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플립 러닝을 주도하는, 선도하는 연구회로서 실질적으로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영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업체와 MOU를 맺은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퍼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업체와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그러니까 RN이라고 하면은 현재 학교 교사분들이나 그 입시 지도교사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 그 선발형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의 수시 전형에 도움이 되는 비교고 활동을 저희 대학원 석사 과정팀과 교수님이 함께 그 연구를 진행하고 이 아이들이 수시 입학 원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에 써서 정말 입학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1월 30일 토요일 제7차 컬럼텀에서 재물포 고등학교 우수생 5명과 저희 연구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 학생들이 수시 지원을 할 때에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회 연역입니다. 2012년 우리 대학원이 개원을 했는데 2013년부터 이와 같이 여러 학회, 유수의 학회에 국내외 학술 컴퍼니즘이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해서 우리가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학위 논문을 작성해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이 논문들은 여러분들 리스라든지 국내외 학술 정보를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보시면 굉장히 조회수라든지 또 인용수가 많은 우수 논문들도 굉장히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원 같은 대학원 생활 그리고 정말 내가 연구하고 내 논문을 발표하고 학계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또 수업의 편의와 또 학교에서 학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정말 내가 영어 교사로서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 연구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시라고 믿음이 신청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연구의 회원들께서 깜짝 준비한 깜짝 이벤트로 제 오늘 PT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원 오시면서 진심을 환영하고요. 저희 코퍼스 스마트러닝 연구에서 함께 힘껏 코퍼스 속 시원히 한국에서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자입니다. 교수님 수준이시죠? 거의. 아,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 저희가 지금 예, 준비한 부분은 여기가 끝이고요. 올해 2016학년도 오리엔테이션에 이게 참 너무 많은 뭐 신입생들이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가시지 마시고 저녁도 같이 드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사진을 다 같이 찍어야 돼요. 교수님이 정글을 안 기래요. 이게 꼭 나와야 됩니다, 여기. 네. 네, 저 마지막은 영어의 코트로 하겠습니다. So I would like to end our present orientation with a quote from Steve Jobs. He said,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